깊고 광대한 대자연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유타. 강렬한 색상의 붉은 바위는 강과 비와 바람이 만들어낸 대서사시다. 축복의 계절 가을을 즐기기 위해 유타 전역에서는 각종 축제가 펼쳐진다. 맛있게 먹으세요. 대자연 속에서 사람들은 모험을 즐긴다. 도전과 모험, 그리고 삶의 열정이 가득한 땅, 미국 유타로 떠나보자.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총 13시간을 비행하면 미국 유타주의 주도 솔트레이크 시티에 도착한다. 이번 여정에서는 솔트레이크 시티와 유타 남부의 대자연을 둘러본다. 해발 1330m의 분지에 위치한 솔트레이크 시티는 유타주의 주도다. 솔트레이크 시티 언덕 한가운데 위치한 주의사당은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웅장함을 자랑한다. 천장 벽화엔 1800년대 개척자들과 인디언의 그림을 그려놓아 서부 개척시대 역사를 보여준다. 내가 도착한 첫날, 도시가 한적하다. 유타 주립대학의 대학 미식축구 개막전이 열리는 날이란다. 트램을 이용해 경기장에 가보기로 했다. 유타 주립대의 상징인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유타 주립대는 올 9월 우리나라 송도에도 국제 캠퍼스를 개설한 바 있다. 경기장 주변 주차장은 테일게이팅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테일게이팅은 미식축구 등 주요 스포츠 행사를 앞두고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놓고 파티를 즐기는 미국인들 고유의 문화다. 바비큐 파티가 주차장 도처에서 벌어진다. 경기가 열리기 전까지 각종 놀이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유타 주립대의 상징색인 붉은색의 소방차도 동원됐다. Go Utes! Go Utes! Go Utes! Go Utes! Go Utes! Woo! The University of Utah is going to win. And it's going to be 55-7. I'll say it that. 유타의 자랑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유타 조립대 밴드의 최종 리허설. 학교의 주요 행사에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홍보대사다. 드디어 경기장 입장. 사람들은 작년 12월부터 이 개막 경기를 고대해 왔다고 한다. Football is such a big part of our culture. Like coming to school here, you really have to love the youths and support the football team. 4만 5천 명의 관중. 온통 붉은색이다. 유타 주립대 밴드의 연주가 경기장의 분위기를 한껏 띄운다. 유타 주립대와 아이다호 주립대의 경기. 결과는 예상대로 유타 주립대의 승리로 끝났다. 솔트레이크 시티는 2002년 동계올림픽이 열린 곳이다.
실내 빙상 경기가 열린 유타 올림픽 오발 경기장. 샤니 데이비스와 안톤 오노의 사진이 세워져 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빙상 세계 기록 보유자들의 이름이 올려져 있다. 우리나라 이상화 선수의 이름도 보인다. 쇼트트랙은 한국 선수의 이름이 세 종목이나 올라있다. 경기장은 스피드 스케이팅 트랙이 외곽에 배치돼 있고 쇼트트랙 경기장이 내부에 자리해 있다. 샤니 데이비스다. 그는 빙상 개인 종목 사상 최초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흑인 선수로 흑색 탄환이란 별명을 얻었다. 스피드 훈련을 위해 쇼트트랙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 관계자들은 올림픽 당시 한국 선수들의 활약상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The first one that which everyone knows is Han Su-on. He was an incredible short track skater. I remember hearing stories of our skaters talking about him and how fantastic he was on the ice. 오후부터는 일반인들에게도 경기장을 오픈한다. 올림픽 이후에도 이 경기장은 지역 주민의 스포츠 센터로 활발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가슴에 태극기를 단 소녀가 보인다. 나이 제한으로 소치에 가지 못한 그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꼭 참가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I'm going to try and make it to the 2018 Olympics in South Korea. 4년 뒤 미국 국가대표 스케이팅 선수가 된 린지를 평창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해본다. 솔트레이크 시티의 파이오니어 공원에선 토요일마다 시장이 열린다. 13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재봉틀이다. 작동이 잘 되고 있어 파는 물건이라고 생각해 가격을 물었다. How much is it? We don't sell. You don't sell? No, we sell. We only send them overseas. We send them to girls in the third world, so that they can sew and make a living. So we give them to women and girls overseas. We just sent 28 sewing machines to Ghana this week. 기부를 받아 재봉틀을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어려운 나라에 보낸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몰려 있는 곳으로 향했다. 칠면조와 앵무새 등 각종 새들이 있었다. 이건 역시 판매하는 것이 아니란다. All the birds that we brought here today are rescued birds. So we collect our birds from animal control agencies and city county parks where they've been abandoned. So some of these birds are very high maintenance. 새들을 돌볼 기금을 모금하고 있었다. 작은 성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뜻을 함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Sun dogs barking around my dreams. 네 가지 표정을 담아 캐리커처로 만들어준다고 한다. 두 소녀가 한참을 망설이다 손님이 된다. 재미있는 건 요금은 손님 마음이란다. 알아서 달라고 하니 머릿속이 더 복잡해질 것 같다. 사과를 현장에서 직접 짜 주스로 만들어 팔고 있었다. 주인은 한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했다는 젊은 남자다. 건강한 주스라서 좋아요. 그래요. 그냥 따로 그냥 워마트 있는데 애플 주스 있잖아요. 맛이 없어요. 아, 맛이 없어요. 자연의 맛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성향을 시장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토마토를 전문으로 파는 상점이다. 다양한 모양의 토마토가 손님을 유혹한다.
특히 방울토마토는 그 모양과 색깔이 정말 다양하다. 모두 유기농으로 재배된 것이란다. We don't spray, we don't use any chemicals, we use natural fertilizers, we weed by hand, we rotate the land so the crops get good fertilizer. And it's a lot more work, but it's definitely worth it. The food is a lot healthier for you. 이곳에 나와 있는 채소와 과일은 대부분 이 도시 근교의 농장에서 재배된 신선한 것들이란다. 가격보다 신선함을 중시해 로컬 푸드를 즐기는 것은 미국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웃음) 요즘 미국에서 유행한다는 푸드 트럭을 찾았다. 그런데 유독 한 가게에만 손님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옆 가게는 손님이 거의 없다. 이 집의 비결이 뭘까? 메뉴를 보니 한국 음식이다. 한국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컵밥이 주 메뉴. 고향 어디세요? 저는 서울에서 왔는데요. 서울요? We serve in Dead Mission together. 어, 그래요? 내가 부산. 부산 미션에서. 사투리 많이 쓰잖아요. 그래도 좀 쓰네요. 한국 음식 너무 좋아해요. Try it. Alright. 맛있게 먹으세요. 맵지만 좋다고. I'll put it to the side. Let your order hop up together. Are you ready to yell? I will give action. One, two, three. Hop up! 이 가게를 창업한 사람들은 유타에서 대학을 마친 세 명의 한국 유학생들이다. 이들은 불고기와 제육볶음을 기본으로 소스를 자체 개발해 컵밥이란 메뉴를 만들어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만 세 개의 가게가 있다고 한다. 저도 처음에는 매운 걸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레벨 1부터 10까지 있는데 막 레벨 막 13, 14 막 이렇게 넘기까지도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운 거를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하고 뭐 That kebab is a unique flavor and has a lot of the recipes are steeped in Korean food which makes it a really good treat for us here because We don't have anything like that, so it's delicious and everybody loves it. 솔트레이크 시티 서쪽에는 소금 평원이 있다. 100km쯤 달리니 설원처럼 흰 평원이 보이기 시작한다. 곧게 뻗은 직선 길이 100km 정도 이어져 핸들을 특별히 조작하지 않아도 될 정도다. 운전자들의 졸음 방지용으로 설치된 조형물도 보인다. 260평방킬로미터의 광활한 소금 평원은 시베리아의 겨울 설원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순백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한다. Many people would drive by this, they don't look, they don't stop to understand it, but you know, they think it's how, you know, they drive around, they drive through this, they think, ah, this is boring, it's not pretty, but it's beautiful. Right. You know, just look at it. 소금 평원은 과거 거대한 보너빌 호수의 물이 증발하면서 생겼다. 흘러드는 물의 양에 비해 증발되는 물의 양이 훨씬 많아 소금 결정물이 생기게 된다. 캘리포니아에서 왔다는 대만계 미국인 예비 부부가 웨딩 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 광활한 대지에서 어떤 인생을 설계할까? Thank you for coming to America. You will like Zion's Canyon. 수십 년 동안 미국 중서부 일대 오지를 탐사해 온 전문가 스펜서 씨가 나를 안내해 주기로 했다. There are rock formations like this. It will be very nice. 해발 1765m의 엔젤스 랜딩 등반은 자이언 국립공원 탐방의 꽃이다.
등반 시 곳곳마다 절경을 감상할 수 있지만 경사가 심해 주의도 요구된다. 엔젤스 랜딩으로 가는 등반로는 대부분 갈지자 형태로 돼 있다. 수직의 경사를 오르기 위해 고안된 방법인데 무려 21개의 구비길을 지나야 한다. 한 시간쯤 오르니 지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늘이 거의 없기에 2리터의 물은 필수다. Do you still want to go there, even if it is hard? Yeah. 대답이 영 자신이 없다. Yeah, awesome. 다들 제 한 몸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아이를 업고 정상을 향하는 사람도 보인다. They like staying in hotels and swimming in swimming pools. So this is tough, right? So we're trying to broaden their horizons. So we've endured a lot of belly aching at this stage. So we're trying to teach them to power through it. And okay. This is more dangerous part. 엔젤스 랜딩 등반 중 마지막 800m 구간은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최고난도의 코스다. 양쪽으로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삼가야 한다. 정상에서 아이스 버킷을 하겠다며 얼음을 준비해가는 등반객도 있다. 아차 하면 낭떠러지. 이런 길에 안전 난간이 없다. 한 명씩 한 명씩 조심스럽게 통과해야 한다. 정상엔 의외로 넓은 공간이 있다. 아래를 바라보면 온몸이 짜릿해진다. I now know how a pregnant woman feels towards her husband at the moment of birth. Or at least 1/100th of that. Maestro? Here we go. Oh my God. And in my honor. 내려가는 길은 더 아찔하다. 미끄러지는 사람이 속출한다. 촬영을 하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하산길엔 어쩔 수 없이 두 손 두 발을 다 사용해야 한다. 위험한 산행이었지만 등반객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안전 산행을 하는 모습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자이언 국립공원의 또 다른 산책로인 네로우스. 강물 위를 걷는 2세 코스다. 물 위를 걷는 만큼 준비물이 필요하다. Very excited. Yeah. We're kind of slightly intrepid about the stones in the river, but you know, yeah. Got shoes sort of prepared. Yeah, scared ready for that. Yeah, very awesome. Excited. 총 3.5km 구간의 이 길을 걸으려면 행운도 따라야 한다. 비가 온다거나 날이 추워지는 등 자연 조건에 따라 폐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슴까지 차오르는 물 위를 건너라면 당연히 추위가 느껴진다. 그런데도 아이들의 입은 다물어질 줄 모른다. How do you feel now? It's hard. Huh? It's hard. Hard. Oh my God! Oh, oh. Oh my God! I can't feel my stomach. Oh my God! 바닥에 돌이 미끄럽기 때문에 중심을 잡기 위해선 지팡이가 필수품이다. 강물 위를 걷는 이 색다른 체험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미국인이 꼭 해보고 싶어하는 5대 모험에 들 정도로 인기가 있다.
자이언 국립공원 입구에 위치한 스프링데일은 인구 550명의 작은 마을이다. 이곳엔 예술가들이 많이 살고 있다. 갤러리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자연이 좋아 외지에서 이사해온 사람들의 작품 활동 공간이다. I've been living in Zion Canyon now for about 7 years. 7 years, wow. Yeah, I opened my gallery 7 years ago. And, wow. It's a beautiful place. You can see why it inspires a lot of artists. It's not hard to see why. 양옆으로 아찔한 절벽 위를 지나 카프 폭포에 도착했다. 입장객이 많지 않은 공원은 관리인 없이 자율적으로 입장료를 내 자신의 차 앞에 부착하면 된다. 폭포로 가는 길, 군데군데 선인장이 있어 이곳이 사막이란 사실을 일깨워준다. And on these little ones, they have very teeny ones that stick in your skin. But this is the fruit, and the people cut these off, and they make jam out of them. They make sweets out of them. We burn off the spine, so they don't stick. 불을 이용하면 가시는 간단히 없어진다. 하이즈. Very nice. What's the taste like? Is it sweet or bitter? Tastes like a pear. 유타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폭포인 카프 폭포다. 붉은 사암 절벽 위에서 강렬하게 쏟아지는 물줄기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진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재미 덕분에 이곳은 더욱 인기가 있다. 폭포수 앞에서 덤블링과 휴식, 이곳은 확실한 힐링 공간이다. 콜로라도 강이 1억 5천만 년 장구한 세월 동안 서서히 지형을 깎아 만든 데드호스 포인트 조립공원. 이곳은 영화 델마와 루이스, 미션 임파서블 2 등 수많은 영화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Okay, on the movie Damon and Louise, they showed a picture of driving a car off the cliff. They said it was the Grand Canyon, but the Grand Canyon is owned by the national parks, and all of this is national parks. They would not let them film anywhere. But this is the state park here, and the state of Utah said, okay, you can film here. 이 소녀는 안전장치 하나 없이 600m 절벽 끝에 걸터앉아 자연을 감상한다. 암석 위로 내리는 태양의 빛과 그림자에서 사람들은 영감을 얻는다. 캐피톨리프 국립공원 주변에는 과수원이 많다. 주인이 없어 돈은 자율적으로 넣고 가면 된다. 사과 1kg이 2,600원 정도. 사과를 현장에서 직접 따먹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다. 쇠갈퀴가 있어 쉽게 사과를 딸 수 있다. 이곳 과수원 지역에서는 체리, 복숭아, 사과 등 제철 과일을 언제든지 맛볼 수 있어 오래전부터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됐다. 우리도 이동하며 먹을 생각으로 몇 개 따봤다. Well, there's bags in. It's full.
No more money will fit. Everybody is honest. And we're going to see some places where hardly anybody visits. And we're going to see some very strange rock formations and canyons. Escalante 지역은 오지여서 미국인들도 많이 안 찾는 곳이다. 앞서 가던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 났다. 그런데 11살 소녀와 동생이 타이어를 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 번 해본 듯 능숙한 솜씨다. 아, we got a rock. We got a rock stuck in it. And it was just Have you done this before? The other one? Yeah, we've done this before. My dad races dune buggies, so we need to always help with tires and stuff when he races. Oh, wow. That's awesome. Do you like it? It's not hard? No, it's not really. Once you get used to it. Okay, tighten them up. Okay. It's really fun. Other way, Ian. 부모와 함께 자동차 여행을 하는 미국 아이들은 이런 경험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한다고 한다. We try to expose them to everything. So when we have a problem, we have them help out, and we just everybody kind of dives in together. So we seem to have a lot of experiences and learn stuff the hard way sometimes. But yeah, so. 데블스 가든의 형성물들은 오랜 시간 풍화와 침식을 거쳐 만들어졌다. 쥐라기 중기부터 1억 6,600만 년에 걸쳐 형성됐다고 한다. 스펜서 씨의 아들 가족이 우리의 여정에 합류했다. Let's go, Liza. Let's do this. 이제 4살과 2살 된 스펜서 씨의 손녀딸들이 바위를 오른다. 아버지는 옆에서 지켜만 볼 뿐 크게 도와주지 않는다. What is it? Hey! 데블스 가든의 나지막한 바위 형성물과 아치는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의 피크닉 장소로 그만이다. 스펜서 씨가 안내하는 다음 장소는 차량이 갈 수 없는 곳. 가는 도중 군데군데 돌탑이 사막의 이정표 역할을 한다. Is that the only way that we can go? That's the only way. 죽음의 협곡 입구에 물 웅덩이가 있다. 아이들이 웅덩이의 가장자리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통과한다. Okay, you ready? 발이 미끄러운 상태로 직벽을 올라가는 것이 만만치만은 않다. 이 협곡을 먼저 돌아온 다른 가족은 밧줄을 이용해 내려간다. 12살 된 여자아이지만 역시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다. 가족들은 힘찬 격려로 아이를 응원한다. 좀 더 어린 동생은 밧줄을 몸에 묶어 내려간다. 바닥에 물이 차 있고 미끄러워 한 발짝 발을 움직이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틈이 좁은 협곡을 슬롯 캐니언이라고 한다. 사막 지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슬롯 캐니언은 약한 지반 위로 적은 양의 비가 서서히 스며들어 비좁은 틈을 만들며 형성된다.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인명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슬롯 캐니언 지역 탐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스포키 등 슬롯 캐니언 지역이 계속 이어진다. His theory was that the people who lived in Polynesia came from Peru and sailed three. 높이가 30cm도 안 되는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 데는 아이들이 더 유리하다. 아이들의 엄마가 갑자기 걸음을 멈춘다. 뭔가 발견한 모양이다. A snake. Stop. 이 좁은 틈 사이에 어떻게 뱀이 서식할 수 있을까? 그래도 아이들은 뱀 옆을 용감하게 통과한다. 이제 바닥을 알 수 없는 어두운 공간으로 내려가야 한다. 틈이 20cm도 안 되는 어둡고 비좁은 공간이 시작된다. 아이도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틈이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막내를 업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일행 모두는 무사히 좁은 공간을 통과했다. 분명 힘들었을 텐데 표정은 아무렇지도 않다. There's a few areas where I couldn't get through with her and I had to just carry him through and and just get him through that way. But it was a good time. I think the kids had a good time and we made it out alive, which I always chalk up as a win. 유타 남동부의 모아브는 레포츠의 중심 도시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사륜구동 자동차 투어를 하거나 산악자전거 등을 즐긴다. 모래바위로 이루어진 이 지역을 과거 개척시대 사람들은 말을 타며 통과했다. 경사가 심한 데다 바위가 미끄러워 이 지역은 말로도 넘기 힘든 악명 높은 곳이었다고 한다. 모아브에서 사륜구동차로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은 70도 이상의 경사 등 못 가는 곳이 없다. 서부 개척 시대 말도 미끄러졌다는 어려운 코스를 오늘날 모험가들은 사륜구동차로 도전한다. 사륜구동차 투어와 함께 래프팅은 모험을 즐기는 미국인들에게 또 하나의 도전이다. 극한의 스포츠라고 불리는 래프팅은 난도에 따라 1에서 6단계로 나눠진다. 특히 콜로라도 강에서의 래프팅은 표고차와 급경사가 있어 5, 6단계의 최고 난도 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인기다.
이번 남부지역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는 아치스 국립공원이다. 유타 지역 차량의 번호판에는 대개 아치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And we're on the trail to Delicate Arch, which is on all of the Utah license plates, and it's a symbol of Utah that we're very proud of. 델리키트 아치를 가기 위해서는 뜨거운 태양 아래 한 시간을 걸어야 한다. 아치스 국립공원 2천여 개 아치 중 대표적 아치가 바로 20m 높이의 이 델리키트 아치다. 지난 50년간 이 지역에서 사라진 아치는 모두 42개. 오랫동안의 풍화와 침식의 결과로 새로운 아치가 탄생했듯 이 델리키트 아치가 사라지는 것 역시 자연의 섭리일 것이다. 남부지역 일정을 마치고 가을 축제가 벌어지는 솔트레이크 시티로 이동했다. 카우보이가 채찍 미호기를 선보인다. 유타주의 출산율이 높은 탓일까? 유타에서는 어디서나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태어난 지 5개월 됐다는 아기도 축제 현장 나들이를 나왔다. 그래서 this is Lizzie. And she's been in the rodeo before, and she's going to do it tonight. And this is Lucy, who is going to do it for her first time today. Wow. 이 아이들은 오늘 밤 로데오 경기에 출전한다고 한다. Are you excited? I'm too scared too. Too scared? Did you enjoy it last time? Yeah. Wasn't it too fast? I got the fastest sheep. Oh really? Oh. Your mouth open in a second. There's Alex.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로데오다. 말이나 황소 등에 올라타서 오래 견뎌야 하는 로데오는 이미 미국에선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인기 스포츠다. My dad took me to the zoo. 말을 타고 달리다 어린 소에 올라타 제압하는 어린 소 쓰러뜨리기 경기다. 로프를 송아지의 목에 정확하게 건 후 네 발을 묶는 경기다. 모두 다 멋진 묘기를 선보이는 건 아닌가 보다. 간혹 실수하는 카우보이도 있다. 로데오 중에서도 가장 인기를 끄는 건 아이들 경기다. 체중 23kg 이하의 어린이만 출전할 수 있다. 양에서 떨어지면 우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1등을 차지한 이 아이는 늠름하게 일어난다. 1등을 차지한 아이에겐 자전거가 부상으로 주어진다. 솔트레이크 시티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템플 광장에 있는 솔트레이크 성전이다. 우리에겐 몰몬교로 알려져 있지만 정식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사원이 솔트레이크 성전이다.
1893년에 완성된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기 위해 교회 회원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찾아온다. And these are my children. This is Sophie. 영국에서 왔다는 한 교회 회원이 내게 가족을 소개해 준다. Joshua. Say hi, Josh. Make a funny face. No. My son is turning 8 in a few weeks and he's going to be baptized. So we want to take pictures with the temple behind so that as he gets ready for his baptism. 결혼과 가정을 중요시하는 이 교회의 회원들은 가족 단위로 이곳을 방문해 가족에 대한 사랑을 확인한다. 성전은 결혼이나 세례 등 특수 목적 이외에는 방문을 할 수 없어 관광객을 위해 특별히 미니어처 형태의 모형을 공개한다. 7,000명을 수용하는 돔형의 태버네클. 유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메인 연주 장소이기도 했던 태버네클은 60m 밖에서도 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음향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한다. 167년 전통의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다. 그동안 그래미상과 에미상 수상 외에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단골로 초청을 받아 레이건 전 대통령이 미국의 합창단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명성을 얻고 있다. 그래서인지 오디션 경쟁률도 300대 1이 넘는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제가 민디라고 해요. I love this choir. It is a wonderful opportunity for me to come and serve and sing. I love to sing. And I love the opportunity to sing because we get to sing with famous people throughout the entire world. 이들의 공연은 1929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매주 라디오로 중계되고 있다. 솔트레이크 시티 중심가에 위치한 가족사 도서관. 자신의 가족 계보를 찾아주는 일종의 족보 박물관인 셈이다. 세계 100여 개국에 4,700여 개의 센터가 있는데 이곳이 총 중심이 되는 곳이다. Which would be my grandfather. I passed away in World War II. And so I've been unable all this time to uncover any history on him. So I'm trying to find my grandfather. Just getting the family tree. Actually, my son is really, really interested in it. And I'd love to be able to show my kids my family history. 이곳 방문객들을 보면 나이든 사람들뿐 아니라 젊은이들도 자기 가족의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는 1894년부터 전 세계에서 수집된 33억 개의 기록물과 120억 개의 이름을 분류, 정리해 놓고 있다. 나의 조상에 대해서도 찾아보기로 했다. 족보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Link our families together and learn more about our families. Then it gives us a sense of self and who we are, and it makes us feel better about ourselves. And 보너빌 소금평원에서는 매년 가을 스피디의 세계라는 자동차 경주 대회가 열린다.
경기는 태양이 소금의 수분을 증발시켜 마찰력이 최대가 되는 여름과 가을철에 주로 열리게 된다. 8km와 4.8km의 두 직선 코스가 있다. 차종별로 나누어 최고의 스피드를 겨루는데 이 대회에서 가장 빠른 기록은 시속 955km. 로켓 엔진을 사용한 차량이 1970년에 기록한 것이다. 참가자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노인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인생의 황혼기라 할 수 있는 나이에 최대 스피드를 목표로 도전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로켓 모양을 한 이 차량 운전자도 70대 노인으로 올해 처음 기록에 도전한다고 한다. 출발이다. 스타트는 대개 다른 차량의 도움을 받는다.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참가자가 넘어지고 만다. 그러나 오토바이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그는 이내 다시 출발한다. 에바와 킬라는 전기 차량으로 최고 스피드에 도전했다. 그녀는 전기 모터사이클로 시속 385km를 주파하는데 성공했다.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모험과 도전 정신. 이것은 삶에 대한 끝없는 열정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걸 가능케 한 것은 유타의 대자연이다.